씨. 어, 네, 피디님. 오셨어요? 아니, 복장이 이게 뭐예요? 아, 철순이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준아, 내일 시간 있음 애기 침대랑 소모품 재조립하는 것 좀 도와줘. 너 말고 만만한 애가 없다. 아, 이거 막 힘들 거라고 하시길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어디지? 대기동 어디예요? 이쪽이요? 뭐야, 그거? 형님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뭐야, 망치라고 그러네. 아이고, 형이 오늘 막 뭐 빡센 거 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 조립하고 한다 그러고. 애기 침대 조립하는데 유리나라 탑모드 어떻게 해달라고. 애기 침대 조립할 때 필요 없어요? 저 안전모가 있어 왔는데. 혼자 생활하고. 형수님 맞다, 선조령 가시지? 그런데 대갈 찍으려고. 이거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옷도 다 왜 온 거야? 옷이랑 형님에 대한 사랑으로 들어보실래요? 아이, 왜 야 숟가락 들기도 힘든데 지금 이걸 들으려고. 밥 좀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이프 없으니까 폭발이 다 가전제품을 자기만 조작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뭐 해먹으려 해도 프라이팬이 어떻게든지도 몰라.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볼까. 무슨 식기 세척기 안에 있다고. 식기 세척기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형님 부셔버리시죠. 이게 왜 부셔버리시죠? 그냥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런 일이야. 침대 조립이 안 나고 빨래랑 청소랑 설거지랑 이렇게 해서. 형님 이런 거 잘 못하거든. 빨래랑 설거지랑 청소 저 시킨다고요? 저한테 맡기시면은 물건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와우. 청소랑 이것만 알겠습니다. 밥만 먹고 네. 밖에 카메라 듣고 씨. 알겠어. 작업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니야? 하, 새끼들 작업에 대한 기본 예절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약간 침묵하는 거야? 옛날에 듀스 알아? 듀스? 가수? 듀스? 오한만 외쳐갖고 야 오늘 뭐 아파 철거 아니야? 아니 뭐 작업병 불렸지 뭐 지금 용역회사에서 왔어? 아니, 뭐 시위하는 거 뭐 시위하는데 이거 들고 가면 안 되죠 형님? 아니 시위하는 거 제압하러 가요. 야 근데 이게 애기 침대가 이거가 나는 좀 의아한 게 애기 침대를 왜 조립된 걸 안 사고 조립시키는 걸 사고. 아니 이게 봐봐 볼트랑 네. 너트가 여기서부터 형기증 난다 이거. 침대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거진 한 30분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네. 아무런 진전이 없네. 아니 뭐가 존나 힘들다 이거. 1번 스패너. 스패너요? 어? 스패너 없는데? 봐요? 잠깐만요. 1번이 없는데? 다른 부품 없기? 이게 전부인데? 1번에서 맞게 이렇게 돼. 이거 뭐 잘못 안 들어있는데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림도다! 암! 아! 아 진짜 쬐깐하다. 아 이걸 스패너라고 이렇게 놨던 거야? 야 크기가 설명서랑 똑같네. 만들어버린 뭐 크기가 똑같은 걸. 자 부품이 다 있고 얘가 15번이거든요? 얘를 먼저 필두로. 얘가 머리통인가 봐요 얘. 야 이거 진짜 과학상자 그 레고보다 훨씬 어려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좀 이해했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돼. 여기 손이 형님은 손이 둔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요. 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줘요 그걸? 됐어요 됐어요. 그치 그치 됐다고요. 다, 아 이게 이 설명서도 다 생각이 있구나. 어, 교육이 있네요 이 친구가. 아이씨 딱 보면 모르죠. 앞에가 육각렌치고 뒤에가 십자드라이버인데 아, 육각렌치를 돌려야 될 때를 십자드라이버로 돌고 있어. 근데 십자드라이버 쓰는 거 형님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밑에요. 밑에는 반대 방향으로 놓나? 어쩐지 우리가 하는 게 좀 수월하다 했어. 맞아요. 그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주를 한번 봐야 될 거. 항상 뭔가 순탄하면 뒤에 뭔가 센 게 있거나 아니면은 반전이 있어 항상. 근데 별로 사실 순탄하지도 않았어요. Fuck. 아, 오케이. 자, 십자 드라이버 주세요. 십자 드라이버를 여기요. 넣으셨어요? 철창 사이로 너를 보니까 무슨 연애 온기. 준아, 준아, 준아. 죽이고만 있어도 숨이 찬다. 어휴, 내가 원래 발톱을 혼자 못 깎는데 이 정도 유연성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발톱 못 깎으세요? 혼자 못 깎아. 진짜요? 대쥐나. 형 근데 제가 할게요 형. 됐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러다가 부서지면 어떡하려고 애기 침대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 다 해보고 네. 혹시라도 이제 잘못 조립한 게 있으면 다시 풀어야 되잖아. 네. 뒤집어진 거나 있으면.
그쵸.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어. 다 한 다음에 다시. 일리 있네요. 자, 오늘 이 조립은 우리 둘의 의상에서 끝났네. 그러니까. 마음만 장인. 실력은 개허당. 야, 이거 내가 집에서 혼자 했으면 나 진짜, 나 집 불질렀을 것 같아, 진짜. 준이밖에 없죠. 어? 준이밖에 없죠. 아니, 나 벌써 허리 아파, 막. 나 한자세로 막 오래 못 앉아있거든. 솔직히 준이밖에 없죠. 어? 준이밖에 없죠. 뭔 소리야. 한자세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든데. 나 아무것도 안 웃고요. 이걸 만약에 조립하는 걸 방송으로 내가 찍었다 그러잖아? 카메라 지우 니가 다 해. 현실이요. 레알 현실이요. 레알 제가 다 하고 나서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걸 마무리 멘트 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내가 아, 4번이 구멍이 없어요 형님. 아니야 여기 맞아. 내가 왜 이렇게 과학상자 많이 해봤다며. 잠깐만 볼게요. 또 이거 하나 더 줘봐. 여기 있어요. 이거를 얘는 여기다 박아놓을게요. 여기서 긴 구멍 쪽이 위쪽 맞나? 맞구나. 열 꽂고 이 친구 합체시키고요. 이걸 만약에 조립하는 걸 방송으로 내가 찍었다 그러잖아? 카메라 지우 니가 다 해. 현실이요. 레알 현실이에요. 레알 제가 다 하고 나서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걸 마무리 멘트 칠 거예요. 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의 한 2시간 넘었구나. 2시간 반가량 애기 침대부터 해서 이거 봐봐. 이거 애기 기저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애기 기저귀도 가는 거고 저희가 사실 이제 조립하는 동안 꽤나 너무 진지해가지고 중간은 그냥 다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우리 최 PD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저희 둘은 좀 운동권이라서 조금 버벅대는데 아우 또 마침내 최 PD가 다행히도 공대 출신이라서 아 너무 빨리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총 몇 가지 조립했지? 너무 많이 조립했는데 준이가 유튜브 하는 거를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늘 그렇게 예능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양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가정적인 이런 가정적인 방송도 중간중간에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모처럼 간만에 이 새끼랑 한번 싸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일 오늘 노가다를 이렇게 끝냈으니까 이제 마무리 이제 야참 시간 먹방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제 먹방 오늘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금바리와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집에 가야지. 저거 이거 한 거에 비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했어. 저 콩국수나 먹고 가. 자 그러면은 예비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예비 아버지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가정을 열심히 꾸리는 우리 구독자 가창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많은 조언과 교육 명심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앞으로의 철순 육아에 대해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가정적인 남자 가정적인 남편으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아 초보 아버지 황철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 야 이씨 키스나 이 새끼야.